상 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볼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아니 그냥 읽을 테니까 한 글자씩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바이케레브 예메 다비드 다비 라모트 라모 라모트 라모트 바이케레브는 가까웠다. 뭐가 가까웠냐면 예메 날들이 다윗날들이 다비드 다비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레모트는 죽어야 할 날을 말합니다. 레모트 그 무트라는 말이 그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모트 하면은 죽을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되니까 이제 솔로몬을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에 차브 그가 불렀다. 에트 샬로모 샬롬 샬로모는 솔로몬. 샬롬 우리나라는 솔로몬이라 하지만은 이 샬로모 샬롬 샬로몬. 그다음에 베노 베노 따라해보세요. 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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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노는 베노 베는 와 베노 아들이란 뜻인데 그게 오를 붙이면은 베노 하면은 그의 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네 솔로몬 누구의 베노 베노 아들이었어요?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다윗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한테 왕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모르 따라해보세요. 레모르 레몰 레모르는 말하기를 말하기를 감사 아노히 따라해보세요. 아노히 아노히 아노히는 내가 내가란 뜻이에요. 아노히 홀레흐 아노원 굿밤 따라해보세요. 홀레흐 홀레흐 홀레흐는 가다는 뜻이에요. 가고 있다 저것만 보고 있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궁전에 성전 아니요 궁전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베데레흐 베데레흐 길인데 그 길은 칼 하아레츠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어떤 길을 가게 되죠? 천국길 야 천국길 가든지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말은 솔로몬에게 한 말은 뭐냐면은 바베 하자케타 했어요. 하자케타 따라해 보세요. 하자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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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타를 붙이면 너는 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하자크라고 했어요. 하자크 하자크 뭐냐면 강해란 뜻이에요. 우리 이제 동진이가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자크 해야 돼요. 하자크 따라해 보세요. 하자크 하자크 강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한 게 뭐냐면 베 하이타 레이시라고 했어요. 하이타 레이시. 하이타 레이시 레이시는 남자로서 하이타는 너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남자로서 하야라는 되는 하야 하야는 become 하야 become이란 뜻이거든요. 하야 되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좀 솔로몬이 아마 약했을 거예요. 네. 공부만 많이 했잖아요. 전 세계 책을 다 외웠잖아요. 그쵸? 근데 똑똑한 놈인데 그 강해라. 두 번째는 남자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 동진이 군대 가면 남자가 돼야 되겠죠.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게 뭐냐면 3절에서 베 샤마레타 했어요. 샤마레타 따위보 샤마레타. 샤마레타 샤마레타 방금 타는 뭐라고 했죠? 끝자리에 붙으면은 너는 너는 이란 뜻이에요. 잘 동사를 잘하네 똑똑하잖아. 샤마르란 번역을 당신은 해야 되겠네 지키라라는 뜻이 지키 지키라. 샤마레타라면은 너는 지키라라고 응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했을까요? 말씀 그것은 에트 미셰메레트. 미셰메레트 따라해 보세요. 미셰메레트. 미셰메레트 미셰메레트네요. 미셰메레트. 미셰메레트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다음에 뒤에 뭐 엘로헤하. 엘로헤하 엘로헤하는 무슨 뜻일까요? 엘로힘, 엘로헤 하나님인데 하는 뭐예요? 엘로헤하 하면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 너의 하나님 어어 아도나이 어 주님 엘로하 너의 하나님 뭐 뭐라고 했어요? 엣 미셰메레트 미셰메레트만 하나님 그분이 미셰메레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 그거를 샤마레 사마레타 어 들으라고 했어요. 키프하라고 했어요. 엘로하가 그게 뭐냐? 라렉 레헤트 따라해보세요. 라 레헤트. 라 레헤트. 레헤트는 할라흐라는 동 단어에서 났는데 그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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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라 말은 살아라라는 말도 돼요. 네. 살아가라. 걸어가라. 왜냐면 자기는 이제 가버리잖아요. 다윗은 죽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라 했어요. 어디냐? 비 데렉 데레하 데레하브 데레하브 따라해보세요. 데레하브 데레하브 데레하브는 데레흐 데레흐가 길이거든요. 데레흐인데 데레하브 하면 그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죠?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데레흐 되셔요.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분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어요. 데레흐 그리고 리 쉐모르 우리 쉐모 지키라라고 했어요. 지키라. 뭘 지켜야 되느냐? 지키라. 후코타브 따라해보세요. 후코타브. 엘프타브. 후코타브 붙자가 붙으면은 그애란 뜻이에요. 네. 후코타브라는 그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 그다음에 미제오타브. 미제오타브. 잘했어. 미제오타브. 미제오타브. 미제오타브는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우 그리고 미셰파타브 미셰파타브 따라해보세요. 미셰파타브는 그의 심판 또는 징계 뭐 이런 것 되거든요. 미셰파타브를 지켜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한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첫 번째는 남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용기 있게 해라 강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또 베 에도 에데오 타브 따라해보세요. 에데오 타브. 에데오 타브. 아 있습니다. 에데보 타브 따라해보세요. 에데보 타브. 에데보 타브는 그의 그 증거예요. 증거. 증거는 뭘까요? 증거. 응 예. 증거 뭘까요? 증거는 기록된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카카투브. 카투브. 가, 카는 뭐처럼이에요. 네. 카투 카타브는 적다는 말이에요. 네. 뭐가 적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베 토라트. 베 베는 어디에? 토라트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 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 토라트. 그 토라를 토라에 기록된 카투브된 카투브가 뭐라고 했죠? 쓰다고 했죠. 그걸 솔로몬한테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모세 따라해보세요. 모세. 모세. 모세는 모세가 준 토라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레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레 타세킬 타세킬 따라해보세요. 타세킬. 타세킬. 타세킬은 잘 될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냥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잘 될 거다 라는 게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왜냐면 이게 히필령 사역동사거든요. 그래서 히필동사 잘 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트칼 아세르 그것은 뭐냐? 네가 하는 모든 거 다세 다세 네가 하는 따라해보 다세 다하세 다하가 아니라 다아세 다아세 다세는 네가 하는 그거 베에트칼 아세르 티페네 티페네 따라해보세요. 티페네 티페네 따라해보세요. 티페네 티페네라는 것은 돌리다는 뜻이에요. 돌리다. 자, 두드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자, 동원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죠? 지금 동찬이하고 거래하고 싶어. 동찬이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어요. 이게 하고 싶은 쪽으로 사람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하잖아요. 네. 이게 파나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파나라는 것은 보다, 돌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네가 내 아들아 네가 바라보는 그거를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케 하실 것이다. 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방금 뭐냐면은 말씀을 바라는 게 다윗이 네. 솔로몬한테 토라를 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기록된 것을 바라. 그걸 지켜라. 네. 그럼 레만 그러하면은 야킴 따라해보세요. 야킴. 야킴. 야킴은 야킴. 야킴은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응? 예스. 아도나이 엣 데베 데베로 데바로 따라해보세요. 데바로. 데바로. 아도나이께서 주님께서 엣 데바로 말씀을 성취하게 되시다. 그것은 아쉐르 데베르 디베르. 디베르. 주님께서 말씀을 디베르가 말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인데 알라이 따라해보세요. 알라이. 알라이. 알라이는 나에게 대해서 여기서 나에게는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가 자손이 정말 잘 될 거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레모름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임 이세메루 따라해보세요. 임 이세메루 이세메루 이세메루는 샤마르라는 지키다는 것인데 네. 그가 지킨다면 하면 이세메루 되거든요. 네. 그가 누구냐 너의 자손들 중에서 네. 베네하 따라해보세요. 베네하 베네하 너의 아들들이거든요. 네. 자 아까 베는 아들이잖아요. 네. 베네 요드가 붙고 하가 붙어가지고 너의 아들들이 에트 다레캄 그들의 길 따라해보세요. 그들의 길 다레캄 그 다음에 랄레헤트 자 랄레헤트 랄레헤트 긋는다면 레파나이 내 앞에서 긋는다면 베 엠메트 진리 안에서 긋는다면 베 엠메트 따라해보세요. 베 엠메트 베 엠메트 베는 어디에서 엠메트는 진리 아까 진리가 뭐였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진리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보고 지키고 그 규례도 지키고 명령도 지키고 근데 증거들도 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네. 진리 안에서 지키면 백할 모든 레바밤 따라해보세요. 레바밤 레바밤 레바의 밤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콜 칼 레바밤 칼 레바밤 칼은 모든이거든요. 레바밤은 그들의 마음 우 베할 또 모든 나페샴 따라해보세요. 나페샴 나페샴 나페샴은 네페시라는 단어는 생명인데 나페샴은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이걸 지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레바밤, 레바밤.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네파샴 나파샴 나파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혼을 다하면은 레모르 그가 말씀하시기를 로 이카레트 이카레트 따라해보세요. 로 이카레트 로 이카레트 로는 노거든요. 또 네버 이카레트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카레트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카레트는 무슨 말이냐? 카라트는 자르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레하 너에게 따라해보세요. 레하 너에게 레하 너에게 그 다음에 이시 이시 따라해보세요. 이시 어떤 이시냐? 어떤 사람이냐? 이시는 사람이거든요. 메알 어떤